한국과 이제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서도 서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얘가? 아, 제기랑 이름 뭐였더라? 샌그로 필모라나. 과학과 샌드박스 콜라보 랩타일 포럼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00개 이상의 국내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모이는 대형 행사로 일자와 장소는 위와 같으며 입장료는 사전 예약 시 더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다양한 반려문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벌레를 잡으러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잡게 된 벌레는 입벌레 종류 중 하나예요. 샌그로 필모라나. 한국에서도 뭐 중국 청남색 입벌레라던가 몇몇 종들이 살곤 하는데 애들이 생태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있으니 없으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인데, 최근 일본에는 저 후쿠오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뭐 교토, 오사카, 치바현 같은 데까지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그런 입벌레가 있거든요. 이 종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입벌레 중에서도 사이즈가 특히나 큰 편에 속하는데, 하필 먹는 게 콩과식물들도 그렇고 뭐 칡덩쿨도 그렇고 또 포도나무를 해할 수가 있는 그런 종이에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산란량도 많은데, 또 한번 애들이 그 나무에 알을 낳기 시작하면은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게다가 너무 단단하게 그 나무의 그 중심 속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뭐 천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잡으면은 뭐 많게는 뭐 혼자서 수백 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다고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특이사항, 얘네가 바로 한국과 이제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서도 서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 대구, 제주도 이런 데 온도가 좀 높잖아요. 거기와 유사한 이제 온도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도 애들이 대량으로 서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얘네가 자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네들을 직접 잡으러 나와봤는데, 주로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산이나 아니면 들판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약간 덩쿨나무가 있으면 애들 서식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뭐 이런 덩쿨나무들이 저런 데 있잖아요. 저게 덩쿨나무인데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철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 이제 또 새로운 포인트에 왔습니다. 민철이가 아니나 다를까 벌써 발견을 했거든요. 자,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와, 도깨비풀에 지금 너무 당해가지고 지금 뒤꿈치랑 그런 사방이 그냥 도깨비풀에 지금 보자. 여기는 기후상 제주도보다 아주 조금 따뜻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는 냄새 났어, 벌레 냄새가. 한국의 등나무하고 좀 비슷한 나무죠? 그리고 포도나무도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얘네들이 특히나 포도나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있다! 이거다! 애벌레 있다, 여기!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 애벌레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애벌레 먼저 꺼낼게요. 자, 바로 얘가? 아, 제기랑 이름 뭐였더라? 샌그로 필모라나. 입벌레. 아니, 그 입벌레, 입벌레인데 학명이 뭐였지? 사긋. 샌그로 필모라나. 사토루? 짜잔! 조금 있다. 이름은 조금 있다. 우와. 야, 근데 그렇게 맛이 좋다네. 아, 나 뭐 애플 못 만지는데. 나왔다. 기타. 보면은 원래 나무가 이런 식으로 다 가지가 이렇게 고르게 얇아야 되는데, 지금 애벌레가 서식한 시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다 가지가 막 확 두꺼워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애벌레 파먹고, 그리고 수분이 지나가는 길을 막다가 나중에 내부가 썩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평균적인 길 두께에서 갑자기 확 두꺼워졌죠. 이게 나무가 잘 자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애벌레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저기 나무가 중간중간마다 두꺼워지는 건데, 보세요. 죽으니까 여기에 막 균류가 막 잠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나무는 죽게 되는 거예요. 보자, 이미 뭐 다 파먹었네 이 나무 보니까. 이거 죽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또 잡아볼게요. 여기 더 있을 거예요. 이게 애벌레 파먹은 거거든요.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겨울을 나는 겁니다. 원래는 동남아에 서식하는 종인데 이미 여기 기후에는 적응을 해서 지내고 있고, 장담합니다. 한국에서도 지낼 수 있는 종이에요, 이거는. 얘도 일단 박스에 담자. 초코파이가 일본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성충의 색깔이 워낙 이쁘다 보니까 애호가들은 또 얘네들을 키우려고 했다는데, 이게 한국 일본 들어온 경로가 2003년도에 누가 몰래 가져왔다가 도망간 걸로 추측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아마 그때 도망가서 이렇게 된 걸로 추측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곤충은 한국에서는 한국인 정서에 안 맞긴 하거든요. 애벌레 얼굴도 한번 보여주죠. 저 가와이. 나무가 이렇게 다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가 텅텅 비었죠. 와,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 딱따구리나 이런 애들도 또 파먹기 힘든 거야. 일본에서도 지금 구제를 엄청 활발히 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도 공간 내에서 지금 6마리를 잡았나? 모르겠어요. 4마리 잡았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뜯어보자. 으쌰. 다 뚫고 나왔다. 그치. 보면 애들이 이렇게 파먹고 나왔고, 지금 방금 전 애벌레 하나 터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어디 터진 거지?
아 근데 이렇게 단단한 생목이 들어가 있으니 천적이 없을 만도 하네. 자 방금 가지 속에서 한 마리 또 잡기 편합니다. 근데 도구가 있어야지 편해요. 도끼나 아니면 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편한데 저희가 지금 로손 편의점에서 싸구려 가위 하나 사와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있다. 없다. 이르? 오케이 발견. 있다. 얘는 좀 작네. 이게 동면할 때 이렇게 집을 만드나 보다. 어디 담을 데 있어? 안에서 이제 애들이 톱밥을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긁어냅니다. 나오는 거죠? 어? 자 여기 또 있죠? 성충은 없나 지금? 응 애들이 애벌레 상태로다가 동면을 한대. 그래서 많이 잡는 사람들은 한 번 나오면은 거의 300마리 이상씩 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것까지 힘들 것 같고 한국이었으면 얘네 전멸했지. 얘네가 또 이제 파충류인데 먹이로 써도 상당할 거야. 맛있을걸? 자득이 밥을 줬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근데 이런 거 주면 안 돼. 파충류한테 이거 한번 맞들리면은. 아 그래? 맞네. 옛날에 비어디 드래곤한테 메미를 먹인 사람이 있거든. 메미만 먹어요? 그 뒤부터 메미만 보면 애가 미친 다른 먹이를 안 먹는 거야. 자 이거는 검정병? 기생벌한테 당한 거죠 이거는. 아 그래요? 물렁병 아니에요? 이거 여기 더 있을걸요? 여기 또 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구더기 번데기 같다 그쵸? 비슷하네요. 얘네를 그 알게 된 지가 꽤 됐거든. 잡으러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실현을 시킬 줄 몰랐어. 도토리 까시는 것 같아요. 그치? 다람쥐 같아요. 그만큼 귀엽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죠. 어휴 이거 민철이 거만 하다. 어휴 민철이 거만 해. 사인 거만 안 돼요. 내 거는 야 헤라클레스장 소풍냉이 갖고 와야지. 저는 악태원인데. 오 그래도 꽤 잡았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껍데기들을 좀 분리 좀 시킬까? 아니 그 숙소 가서 하죠. 여기 또 있다. 뭐 계속 나오죠 계속. 나무가 이제 곱창이 날 수밖에 없다 그거지. 이러고 사니까. 여기 또 있네.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 모여 삽니다. 아마 어미가 한 번에 알들을 한 곳에 여러 마리를 낳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무를 분해시키는 것도 서로 모여있어야 좀 더 편하게 되니까 그런가? 이상한 거미가 있어 여기 아까 전부터 계속. 거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잘 화면만 받아. 여기 방금 제가 성충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나온 성충은 아니라 아마 여름에 나왔던 성충인데 다른 문제로다가 밖에 못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성충입니다. 보면은 아 젠장 보여주고 싶어도 뭐 색깔이 나는 게 안 나오네. 보라색인데 안 보이지 잘. 똥파리색은 보여. 뭐 성충은 이미지를 어차피 처음 많이 할 거니까요. 일단 자 그러면은 개똥이다. 애들이 파먹은 나무는 좀 분해가 잘 돼. 이렇게 봐요. 와 지금 보면 이 나무도 쭉 보면은 이런 데도 애들이 파먹은 흔적이 보이고 위쪽을 보면은 위에도 저렇게 벌레들이 파먹은 흔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거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약간 덩굴나무? 얘네들은 전부 다 피해를 봤단 모양이 되고요. 마을 주변에 있는 덩굴나무들 아예 줄기를 아예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의 확산을 좀 막는다는데 사실 이런 초식성 곤충들이 이제 대량으로 퍼지면은 막는 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대형 곤충 저희가 생각하는 뭐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런 게 퍼지면 위험한 거 아닌가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애들은 훨씬 퍼질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초식성 곤충들이 훨씬 이제 막기가 힘들죠. 진짜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과거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잡았으니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톱이 없어가지고 잡기가 너무 빡세네요 진짜. 근데 강변을 기준으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강변 쪽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제거가 돼서 이렇게 산속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산속에서도 막상 이제 포인트를 찾으면은 그 안에서는 진짜 드글드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쓰레기 많아. 오 야 민철아 이거 동백꽃 아니냐 동백꽃? 오. 와,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뭐, 별게 다 있네. 여기 영상 한 6, 7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패딩 입고 다녀요. 이 추위에 대한 내성 자체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 날씨가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벌레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보여드릴 게 녹록지가 않네요. 와, 김민철. 진짜 이런 그 하천에서도 지금 개 한 마리 발견했대요. 여기 개가 있다고 너 거짓말 치는 거지. 진짜 개야? 우와. 동네 하천에서 개? 근데 집개는 다 어디 미래에다 두고 갔대? 오 뭐냐 얘는? 사가냐니까? 그니까 그 집개 다 어디 갔어? 채집이 끝나고 개체들을 아 데려왔는데 현장에서도 이제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도 애들이 조금씩 움직이길래 와서 완벽하게 뜨거운 물로다가 익혔거든요. 보면은 얘네가 바로 샌그로 필버라도 보임 캐터필러 그 입벌레 애벌레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보면은 턱의 구조가 약간 하늘소를 닮았어요. 애벌레의 형태는 사슴벌레 같은데 보면은 턱의 구조가 하늘소의 구조여서 턱으로다가 이제 벌레 나무 껍데기나 나무 속을 파먹으면서 지내는 건데요. 생각보다 몸체도 좀 두꺼운 편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새우깡이라 불리는 벌레거든요. 그거하고 진짜 유사하게 생겼고 이게 보면 얘네가 지내던 나무 껍데기예요. 네, 이 안이 엄청 단단해요. 이게 손으로 찢어도 잘 안 찢어질 정도로다가 이렇게 단단한 집 안에서 지내는데 내부가 꽤 추운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꽤 높은 온도, 고온에도 잘 견디고 온도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얘네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민철이가 맛있게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유튜버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얘네가 진짜 맛이 장난 아니게 좋다고. 엄청 크리미한 맛에 이제 약간 좀 새우의 그런 풍미? 이것도 느껴진다는데 그래서 한번 잡을 때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거를 튀겨 먹기도 하고 막 삶아 먹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도 한 마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은데? 이게 뭐지? 되게 신기한데? 아 김민철 뭐 예상처럼 엄청 역하고 이러진 않지. 약간 기분상의 문제인 것 같고. 어? 아 사실 나 안 씻고 그냥 삼켰거든. 어. 야 역시 벌레는 그냥 삶는 게 아니라 튀겨 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이건 내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이 끔찍하다.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바.